송원산업 매수가를 18,900원에 10%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송원산업 지금 주가가 2만 450원입니다. 약간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수익권입니다. 2만 400원이고 매수가가 18,900원이기 때문에 수익권인데 지금 자리에서 크게 나쁘지 않고요. 원래 이따가 제가 얘기하면서 좀 웃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위치가 크게 나쁘지 않고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석유 관련 쪽에 화학주로 돼 있고 그리고 향후에 성장성이 작년에 잠깐 멈춰갖고 주가가 내려앉은 겁니다. 근데 상승 이후에 지금 계속 박스권인데 위에 보시면 지금 22,500원, 23,000원 라인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좀 저도 기대주로 보고 있고 현재 위치에서는 상승으로 지금 계속 조정 후 상승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위로 22,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24,000원대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고 시청자분께서 매수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21,000원 돌파하면 강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주봉상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종목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에 19,2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흐름은 계속 지금 차트로 보더라도 멀게 보시면 상승 흐름입니다. 그래서 위로 고점 돌파하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매수 자리가 좋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말씀드린 가격대를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7136님께서 HLB 생명과학 매수가는 22,000원에 비중은 30% 꼭 좀 상담 부탁드려요. 너무 힘드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재무제표 확인 보니까 전문가님 5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또 종목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일단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HLB가 중간에 한번 사고 났죠. 네. 그래갖고 대표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예전 임상한 것 중에 약간 영어 용어 자체가 묘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실패인데 그걸 좀 단어를 안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은 정리는 됐지만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신뢰도에 대한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임상이 제대로 됐다가 임상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재차 지금 반등이 나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다 지금 하단에 있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극재 그 당시에 악재가 나온 이후에 솔직히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 자리가 돌파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이 음봉에 대한 상승에 대한 맥꿈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가 나와서 코멘트하면서 안정은 됐는데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그 음봉 하단 가격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더라도 바닥 부근이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바이오주는 제멋대로 주가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위로 가려면 35,000원 후반권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잠정적으로 1차 목표가는 38,000원대를 보기 때문에 하락 기조에서 60일선이 안착되는 게 아마 추가로 하락이 안 나온다면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 36,000원 돌파하면 38,000원 초반권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요. 강한 흐름이면 40,000원이 최종 저의 목표가 그리고 하단이 만약에 31,000원대가 이탈하면 종목이 재차 30,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가격 라인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꼭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갑니다. 보람짱님께서 나은하나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풍국주정 매수가는 24,800원에 20% 물려있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매가 가능한지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풍국주정 이제 연료용 수소가스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있는데 마침 잘 왔네요. 이 상담이 전문가님 이제 수소차 관련주는 볼 때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전문가님 120일선도 뚫어냈네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전 종목이 잘못됐습니다. HLB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다시 볼까요? HLB 생명과학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2,000원이 돌파가 돼야 상방향으로 바뀌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HLB를 설명하는 바람에 이게 종목에 HLB가 많아서 지금 보니까 체크가 잘못돼서 박스권으로 올라갔을 때 120선 안착이 지금 11,500원 정도인데요. 일단은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위로 최종 목표가를 지금
15,000원대를 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0원은 언제 쪽 주가냐 보니까 지금 22,000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주가입니다. 이 정도까지 주가를 가져오셨으면 일단은 1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하단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9,700원 이탈 안 한다면 다음 주에 반등 노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15,000원 돌파 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라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바로 풍국주정 가볼게요. 전문가님, 그러면 풍국주정은 어때요? 지금 추가 매수 하는 거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상관없는데 종목이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렴하면서 안착은 돼 있는데 뭐 수소차 관련적인 거는 다들 아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은 부분도 있긴 한데 네. 반등하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서 21,500원이 돌파가 되면 상단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22,500원 정도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흐름이 뭔가 바뀌는 건 나왔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붙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강하게 붙으면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잠정적 목표가는 22,500원 그리고 하단에 지금 위치에서 20선 근처인 19,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오나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국 주정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은 좋은 날들 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홍프로님, 손가락이 잘못 눌려서 자연과 환경 2,930원에 2%입니다.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공감은 가는데 손가락이 잘못 눌려서 매수를 하셨다는 건지 매수를 하셨다는 거겠죠. 지금 2,8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를 엮여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정책 관련 그쪽인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네, 재생하고 이제 원래 자연과 환경이 그 조경하고 조림 쪽이라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사실 지금 오늘 시세는 저는 끝난 걸로 봅니다. 시초가 이후에 밀리고 시작했고 3,000원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전일 고점 가격대가 무너지게 되면 아마 밀리면 지금 2,650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란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탈하지 않고 2,900원대가 안착이 되면 저는 매수과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약간은 지금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 기존 고점 가격이 3,300원이긴 한데 약간 매물대로 지금 진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돌파 안 되게 되면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재차 만약에 오후장에 반등하면 3,000원대를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이런 자리는 사실 쳐다보지 않는 게 낫습니다. 본인이 급등주로 스킬이 되는 부분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쳐다보셨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누른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갔을 때 3,000원을 오늘 구간에서 되게 공방자리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뭐 3,100원대가 가능하겠지만 하단에 지금 2,780원 깨지면 마이너스 매수하신 가격에서 10%는 감당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00원 정도를 목표가 설정하시고 정리하는 게 좋다. 이런 종목은 쳐다도 안 보는 게 좋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엔 아폴로님께서 다산 네트워크스 평단가는 13,447원에 비중은 12%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거 5G 관련주잖아요, 전문가님. 이제 네. 예전에 5G 관련주 얘기하면서 61선 안착, 121선 안착,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느덧 121선까지 올라왔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원래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작년에 얘기할 때 가격이 8,000원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월 달 말씀드리고 이제 폭락을 한 건데 회사나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5G 쪽은 문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위치하고 솔루션 TPS라고 이제 신호 보내는 그 네트워크 통신 장비 쪽인데 매출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지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문제가 영업 손실이 되다 보니까 재무제표 보시면 지금 계속 영업 손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대한 영향이라서 얘기는 지금 제 말대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증권사 컨센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12,000원이 돌파가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120선을 보시면 종목이 상승각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흐르는 각이기 때문에 11,000원일 때를 두고 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근처에다 완전히 강한 흐름이 나오면 1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자리가 워낙 높았던 부분이지 종목이 지금 서서히 고개를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봉 보셔도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근데 12,000원 돌파 이후의 전략이 중요하니까 지켜보시고요. 하단에 10,1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은 지속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단에 10,100원 설정을 해드렸고요. 12,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볼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아자아자님께서 포스코 엠텍 9,700원에 10%입니다. 손절할까요? 꼭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9,120원이고 이 종목이 뭐 9,000원 부근에서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네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전문가님. 원래 포스코에 지금 그 마그네슘 페로실리콘 그리고 이제 페로망간 세계 공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 회사는 무차익 경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가 지금 아무래도 이슈로 한 번씩 강하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토리오하고도 약간 연관은 있긴 한데 최근 주가는 기존의 고점 자리 두 번 정도 터치한 이후에 계속 조정세인데 분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크게 흐름이 없습니다. 지금 45분 보시더라도 거의 지금 아마 이 종목 또한 지금 시청자님이 약간 추격성으로 매매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9,5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윗방향으로 보이는데 볼린저 형태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약간 옆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9,5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만 원대는 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하단으로 보시면 지금 밑에 8,800원 이탈 않는다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당연히 답답한 게 지금 현재 위치가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9,500원대 이상 올라오면 뭔가 지금 희망을 받으시고 일단 1차 목표가를 10,000원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10,7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가격 라인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 8927님께서 세트레가이 53,800원에 10% 지지부진한데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세트레가이는 이제 우주항공 쪽이죠,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지지부진하긴 한데. 하반기에 스케줄이 있긴 한데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종목이 1월 달에 그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세트라가이는 원래 그 시스템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 9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예민한 일이랍니다. 저는 뭐 자세히 모르는데 어떤 게 그러니까 관제실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는 게 세트라가이입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회사긴 한데 아무래도 2분기가 아마 사상 최대 실적 제가 이게 지금 작년에 써놨던 건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민간으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우주항공 쪽 테마가 여러 가지가 붙는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이면 좀 버티시란 말씀 드리는 게 60선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하락을 조금 나오는 건데 55,000원이 넘어가면은 상방향으로 바뀔 것 같겠는데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지금 우주항공 쪽은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60,000원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파하게 되면은 65,000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둬야 되는 이유가 약간 정부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단에 지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48,000원은 이탈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궤도 위성이나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고 또 민간으로 이전한 기술 이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55,000원이 넘어가면 상방향 전환 단 48,000원대까지 내려오면 조금 종목이 흔들 수가 있으니까 현재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워낙 월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55,000원이 넘어야 60,000원대로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5,000원 넘기면 60,000원 가능하다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 7646님께서 대우건설 9,030원에 25%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우건설이 이제 본 입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거든요. 뭐 그 기대감 매각 이슈로 잘 올라가기도 했죠, 전문가님. 뭐 실적도 좋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조금 꺾이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다시 오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M&A 쪽 이슈로 들어갔는데 제가 노란톡에서 매도 사인을 드린 게 9,100원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사실 저희도 이제 관심 있었던 종목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M&A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직전까지만 주가를 봐야 되고 한번 시세를 크게 뽑으면은 그때는 그 이후에 3, 4개월 이상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가 높은 거는 단점은 있긴 한데 만약에 8,800원대가 돌파하면은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9,500원이 돌파가 되면 월봉 목표가를 제가 그래서 9,100원대를 잡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만일에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만 원대를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주가라는 게 저희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시청자님이 보시면 2,600원에서 지금 5배 가까이 이제 4배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월봉상 저항대로 들어가고 있고 해서 단기적으로 5영업일 이상 고가를 높이지 못하는데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진입 자체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위로 8,800원 돌파하면 9,5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만 원도 드리지만 매각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날에 만약에 이슈가 나와서 종목이 올라가면 괜찮겠지만 그날에 밑으로 뽑으면 시청자님이 기본적으로 두 달은 보유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단에 8,2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종목 많이 흔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우건설도 꼼꼼하게 가격 라인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역시 문자입니다. 555번님께서 대형 보장 3,130원의 비중은 38%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형 보장도 요즘 지루합니다. 움직임이. 이 재지 펄프 값이 오르면서 뭐 재지 관련주들도 좀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네요. 대형 보장은 어떻게 볼까요? 너무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초반에 그리고 이제 택배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붙었던 종목인데 뭐 올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인데 지금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좀 높긴 하신데 아무래도 지금 수렴 구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딱 중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단으로는 2,400원 후반권 2,500원대고요. 상단으로 3,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대 항봉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중간값이 대략적으로 2,700원, 800원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위로 상단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2,800원 저번에 올라갔던 자리 안착이 되게 되면은 3,100원대를 1차로 보시고요. 위로 돌파하게 되면은 상단으로 저는 3,250원을 최종 목표가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긴 한데 하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렴을 하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2,800원 넘어가면 이 위상은 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고점 신호가 나온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대 응봉이 나왔는데 매수를 들어간다? 그거는 좀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서 저는 장대 응봉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세 달 동안은 그 종목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보시면은 그 당시에 상한가 나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30% 이런 종목은 사실 패턴 자체가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 그려드린 거를 그래서 제가 예민하게 그려드린 거니까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3,280원대를 보겠지만 3,100원대가 1차 목표가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형 보장은 좀 약간 세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다. 올 초에 그 흐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981님께서 삼영화학 3,300원에 100% 손실이 많습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970원입니다. 이 종목도 이준석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이제 뭐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재료는 소멸이 돼버렸죠.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콘덴서하고 방막 그 캐패시터 쪽 소재인데 사실 매출은 그냥 천억대 단위에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성장세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냥 무난한데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테마로 이제 뭐 당대표가 되면서 올랐는데 보시면 3중 고점 자리 만들어 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등 구조가 나오려면 지금 위치로 보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낮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수렴이 조금 거치게 되면 분봉 보니까 한번 상승을 할 수는 있었는데 전일 가격이랑 보시면 오늘도 3,100원대가 지금 계속 저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로 3,100원 부근 자리가 돌파가 돼야 되는 부근입니다. 장대 양봉 나왔던 자리 상단이 3,150원인데 박스권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상단에 묶여있는 자리가 3,500원대가 됩니다. 종가로는 3,500원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에 2,850원이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시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3,150원 돌파하면 약간 밑으로 잡겠습니다. 3,350원, 60원대를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형화학 역시 가격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3772번,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방송이 끝나도 노란톡방 가시면 홍프로 전문가님은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1754번님께서 홍프로님 항상 진실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42,500원에 지금 비중이 7%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25,000원이라고 오타를 내신 것 같아요. 4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명신산업은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그쵸? 전관이 초반에 엄청 급등을 했었죠. 이후로는 테슬라도 관련이 있고, 원래 대주주가 MS오토텍. 제가 MS오토텍을 그렇죠. 방송에서 아마 8,000원대 제시해드리고 날라왔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주가가 처음에 이 회사가 핫스탬픽 공법으로 원래 처음에 이슈는 제가 그때 나중에 오픈을 했는데 방송에 나오고 나서 GM 군산 공장에다가 지금 원래 전기차 조립 공장을 하려고 했던 건데 되게 꼬인 게 뭐냐면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중국 업체 하나가 진출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워낙 회사는 좋은데 문제는 명신산업 상장 주가가 13,000원. 그러니까 이제 뭐 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그 이후에 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만원까지. 지금 안 보이는데 워낙 멀어서. 그러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6만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그러면 당연히 신규 상장주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회사를 그렇게 퍼펙트하게 아시면 그 고가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차트 위치가 지금 되게 멀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왼쪽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청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이 가격대면은 사실 들어갈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화면 땡겨서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4만원대가 지금 중간에 꺾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지켜봐도 되는 가격대고요. 오버행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투자자문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미리 먼저 주식을 싸게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보호예수가 걸려있다가 6개월이나 뭐 1년 안에 풀리면 또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도 그래서 지금 주가가 힘든 건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3만원이 안착이 되게 되면은 저는 나쁘게 보진 않지만 또 최근 분위기가 아무래도 군산 공장을 조립라인으로 쓰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아직 산업 동향 자체가 그렇게 정상화됐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3만원이 안착되게 되면은 저는 목표 주가를 지금 35,000원, 4만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의 흐름이 지금 약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요인이나 아니면 하단에 지금 25,000원대는 뭐 이탈 안 하면 상관없지만 4만원에서 지금까지 버티신 분이라서 제가 25,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해도 아마 손절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3만원 돌파하면 1차 35,000원, 그 다음이 4만원 초반권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지금 수령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꼭 염두를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858님께서 매섭게 조언해주셔서 늘 신뢰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섬 48,500원에 25%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요즘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더 밀릴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도 요 근처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 한동안 의류가 잘 전부 다 갔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러분께서 와 계속 가 그러면 주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행이 섹터를 지금 빠르게 돌리기 때문에 한섬 같은 경우도 뭐 회사에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의류 쪽에서 거의 탑 브랜드고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열었는데 올해 예상치도 1,300억 영업이익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뭘 봐야 되냐? 예, 수급을 봐야 됩니다. 안 봐도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연기금 매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월봉을 잠깐 켜보시면 하단에서 지금 28,000원, 그러니까 하단까지는 제가 안 보겠습니다. 28,000원에서 지금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거치는 거고요. 현재 위치상에서는 45,000원대가 안착이 돼야 되고 21선으로 보게 되면은 44,500원대 후반권인데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시청자님이 원하는 가격대로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약간은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단으로 제가 볼 때 41,000원대까지는 일단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흐름이 중요하니까 최종 목표가는 5만 원대 초반권을 제시를 해드리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44,500원, 600원이 안착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41,500원 이탈하면 조종이 상당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